예, 안녕하십니까.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을 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은 추석 말밥용 밥상 위에 전임 대통령의 먼지털이 수사가 메인 요리, 사이드 요리, 디저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괴한 논리로 온 가족을 털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언론과 손꼭 잡고 이 밥상에 MSG, 즉 여론작전도 펼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국민들의 추석 말밥용 밥상은 상다리가 아주 휘어질 지경입니다. 모두 김건희 씨 덕분입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두 번째,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 번째, 명품백 수수. 네 번째, 인사 개입 의혹. 다섯 번째,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여섯 번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일곱 번째, 최상병 사망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여덟 번째,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그래서 특별히 김건희 씨 특검에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부창부수. 김건희 씨의 성역 없는 의혹입니다. 이뿐입니까?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명절 대목에 환호하는 가게도 명절 보너스로 지갑이 두툼해진 직장인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지수도 양도 줄여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올해 최고로 가격이 떨어진 하얀 쌀밥만 상에 내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준 대로 시금치 대신 열무를 먹자니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탈이 나서 갑자기 복통이라도 오면 큰일이니 차라리 굶는 게속 편하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먹고 사는 일,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을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너무 힘 빼지 마십시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석을 앞두고 탄핵의 달을 띄우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린 것은 사이다 발언 한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눈만 뜨면 쌓여가는 김건희 씨 의혹과 함께 무도함, 무능함, 무지함에 이어 유체이탈을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 오로지 용산만을 위해 무리수와 헛발질을 해대는 검찰과 해당 부처 직원들도 혀두르는 빌런 인사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의 달이 다 떠오르기 전에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도 국민농단도 당장 멈추십시오.